미수가 드립니다. 그렇죠? 만삭이 되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너무 빨리 태어난 애들. 자, 얘들은 본래 어디다 넣어야 돼요? 인큐베이터입니다. 인큐베이터에 넣는 이유는 뭐예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도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떨어지면 그 안에서 열을 생산해서 인큐베이터 온도를 이 자궁 안의 온도처럼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온도를 왜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네. 생명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기본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이런 미숙아들은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남미의 그 콜롬비아에서 참 가난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청소년들이 뭐 마약을 많이 하고 뭐 이래가지고 자꾸 이 조산아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 국립의과대학의 소아과에 이 인큐베이터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 많은 사람들은 애들은 인큐베이터에 24시간 할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어떻게 로테이션을 하겠죠. 교대로 그래서 한 4시간씩 인큐베이터가 또 4시간 또 엄마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할 수 없이 인큐베이터에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누가 건강을 더 빨리 회복하느냐 하면 엄마 품에 안겨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건강을 더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우리 의사들이 놀랐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거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산아들은, 이 만삭이 돼서 태어난 애들은 이 체중 조절이 잘 돼요. 아니, 저 체온 조절이. 그 뭐, 애기들이 알아서 체온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 속에 체온 조절 중추가 있어. 그래서 그 체온 조절을 하는 뇌세포들이 잘 작동을 하면 체온이 비교적 조절이 돼요. 그런데 이런 미숙아들은 그 뇌세포 자체가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이 체온 조절이 잘 안 돼.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가 대신해서 체온을 온도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애들이 엄마 품에 이렇게 있었던 애들이 더 건강 회복이 빨리 돼서 빨리 퇴원을 해. 그 참 재미있는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이상하다 해서 이 소아과 학회지에다가 이 논문에 이걸 발표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실이야.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인간은 무슨 기계는 기계인데 무슨 기계예요? 영적 기계죠. 그렇죠. 영적 기계예요. 어떤 영적이란 게 뭐예요? 무슨 요소가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야. 근데 얘들은 지금 자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을 알까 모를까? 몰라요.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라는 개념도 없어. 애들은 정신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얘들 유전자에 뭔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중요한 것이 이게 체온 조절인데 과연 체온 조절이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떻게 되고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체온 조절, 얘들이 체온 조절이 잘 되고 있어. 그래서 가만 들여다 보니까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의 체온이 올라가. 희한하죠, 그렇죠? 여러분, 체온 올릴 줄 아는 사람 손들 보세요. 나는 내 체온을 조절하고 산다. 손들 보세요. 청량리로 보내드릴 테니까, 손들 보세요. 우린 체온을 조절 못하니까 옷을 껴입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희한하게 아기 체온이 떨어졌다 하면은 엄마도 모르게 엄마 체온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아기가 너무 더워졌다 그러면 뭐예요? 엄마 체온이 또 떨어져. 그러니까 엄마가 인큐베이터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 체온은 결국 엄마가 조절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절하는 거예요. 아기의 체온을 봐가면서 하나님이 엄마의 체온을 조절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엄마와 아기가 아기의 체온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maternal in 엄마, maternal infant in 아기입니다. infant thermal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thermal이란 말은 온도, synchrony. 이 동조. 그래서, more, 온도, 체온, 동조 현상. 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엄마도 자기 체온을 조절할 수 없고, 물론 아기들도 체온을 조절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동조 현상이 일어나서 조절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생명 유지를 어떻게 해요? 생명 유지를 책임지고 있다. 여러분 두꺼비를 봐도 그렇고
또 식물 지능을 봐도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인간 본위로 보지 않고 누구 본위로 보는? 예, 하나님 본위로, 즉 신본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참 싫어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모든 걸 뭐예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누가 해주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고기가 수컷 물고기, 암컷 물고기가 수컷으로 변한다는 거. 예. 이런 것도 다, 이 물고기 자기 자신들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변화돼서, 결국은 이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의 기능이에요? 이런 동조 현상. 을 무슨 현상이라고 불러요? 네. 생명 현상이라고 불러. 그렇죠? 생명 현상. 네. 이 생명 현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생명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자질구레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생명에 대하여 내 마음을 열어만 놓고 봐주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생명을 향하여 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생명이 들어올 때 나가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 영접하는 자가 돼야 돼. 영접. 생명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느 쪽에다가 마음을 열어요? 네, 사망 쪽에다 문을 열고, 분노가 들어오면 후딱 받아들이고, 증오가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사망이 들어올라 그러면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영접을 잘도 하면서, 용서가 들어올라 그러면 뭐요? 안 돼. 지금은 안 돼.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계속 이를 갈아야 되고 계속 미워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망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적 성향에 젖어 있는 존재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망적 성향에 젖어 있는 본질적으로 우리 성향 자체가 죄인의 성향이다. 그래서 그 죄인이 착한 일을 할 수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성향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착한 일도 아무 소용이 뭐예요? 없네. 그거 다 억지로 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성향이, 본질적인 성향이 바뀌면서 우리는 생명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열 수 있고 생명이 더 좋아져. 이제는 신경질 내고 화내는 것보다 그 생명 쪽이 더 좋아지. 점점. 그렇게 되면서 이 성격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 성질이 달라지니까 체질이 달라져. 그 성질은 영으로부터 오고, 그렇죠? 영이 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고 그래서 성격이 달라짐으로 인하여 뇌파가 달라지면서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고 결국은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참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와 내가 나를 자꾸 생명 쪽으로 이제 그 돌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치유에도 중요한 일이다. 근데 여러분 이 나쁜 거는 이 나쁜 죄적 사망적 성향은 안 가르쳐도 다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전혀 가르쳐 준 일이 없어. 그런데도 미워하는 거 잘해. 그렇죠. 화내는 거 잘해요, 안 해요? 잘해.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에 선수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 선수 생활을 좀 그만하고, 이 생명 선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우린 지금부터 생명을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을 자꾸 느끼면서, 우리가 생각과 느낌이 자꾸 들어올수록, 생각과 느낌이 들어올수록, 결국 유전자는 자꾸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생명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래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뇌에 그 느낌, 생각과 느낌을 주고 그것이 결국 뇌파를 변화시켜서 생체 전자파가 변화가 돼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면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과학자들이 옛날부터 성경에 웃기는 게 있는데 그 뭐가 웃기느냐 하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나쁜 짓 한번 해본 일도 뭐예요? 없고 나쁜 생각을 해본 일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사망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 죽는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다는 것은 정상적이 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비정상인 줄을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철저히 생각이 변질되버린 사람들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도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거를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그 원죄를 어떻게 해요? 타고났다. 죄는 유전자를 통하여 유전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 간에는 이 원죄설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게 어딨냐? 왜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왜 인간이 죄인이 돼야 되느냐? 그런 거를 이제 주장하고 났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그게 유전이 될 수 있느냐를 알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명한 이 뉴스타트의 원칙에 의하면
죄는 결국 생체 전자파를 변질시켜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요, 미쳐요, 미쳐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학자들은 그거를 아직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최근에 그 애틀랜타, 미국의 저 애틀랜타 조지아에 있는 그 에모리 의과대학이라는 상당히 좋은 의과대학에서 어떤 거를 발견했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느낌이, 자, 여러분, 두렵다는 것도 느낌이죠. 그렇죠?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유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한국에 살았을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미국을 다 가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아시겠죠? 뭐가 이상하냐 하면은, 제가 1970년에 미국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의 아기들은 어른을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랬어요, 옛날에. 모르는 어른이 와서,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헤! 하고 울었어. 우린 다 그랬어. 근데 미국에 가서 또 보니까, 아, 이 자식들은, 아, 이쁘다. 그럼, 지도 해. 웃어요.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 열등감이 들어. 얘들이 이게 뭐, 이게 왜? 우리가 정상인 줄 알았는데, 거기 가니까 우는 애들이 별로 없어. 지금 우리 3층에 우리 직원 아기가 지금 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열하루째 됐어. 생후 11일이야. 어저께 이제 그 체중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기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면 체중이 3.5kg 내외야. 근데 네 자식은 4.3kg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딱 들면, 그러니까 몸집이 커질 않는데 이 안에 그 근육이 있고 뼈가 굳고 이래가지고 무게가 나가는 거야. 3.5kg 무게, 4kg가 넘으니까, 4.3kg. 근 1kg나 더 많으니까. 딱 들면 목짝 찌근해. 찌근한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가장 편안한 게 뭐냐. 이게, 이 괴로운 울음을 안 울어. 그냥, 배고프면, 이제 먹고 싶다는, 그런 표현만 하고 있는 거지. 울지는 않아요. 얼마나 순한지 몰라. 그렇죠? 그 집 손자도 그랬죠. 그렇죠? 네. 울지, 뉴 스타트 아기가 태어나면, 이러고 들어도 짜증나는 울음 있잖아요. 그런 울음 안 울어요. 희한해요. 그리고 혼자서 가만 놔두면 하고 스트레칭 할 거 다 하고 그래, 스트레칭도 잘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전통적으로 하면 새칠 지날 때까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랬다며. 아니에요. 미국 애들은 금방. 그래서 제가, 자, 저, 이제, 내일 모레 날씨 따뜻하면 이제 밖에 데리고 나와. 우야꼬.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엄마도 샤워 다 하고 나가서 계속 매일 걷고 그래요. 소위 그 뭐예요? 산후 뭐예요? 저리란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산후조리도 다 이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자 그런데 얘는 그 두려움이란 게 별로 없어 아시겠죠? 그 왜 미국 애들은 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웃기는 게 뭐냐고 하면은 미국 여자애들이 뱀을 가지고 놀았어. 뱀. 뱀을 이렇게 이쁘다 그러고, 뽀뽀도 하고 그래. 여러분들은 벌써 뭐예요? 벌써 소름이 돋고 있죠. 그 왜 그러냐, 이거요. 왜? 왜 이렇게 달라? 왜 우리는, 여러분들은 뱀한테 한번 물려본 일도 없는데, 뱀 그림만 봐도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 웃기잖아요. 뱀 그림만 봐도 뱀에게 물려본 일도 없고 뱀하고 내하고 뭐예요. 뭐 나쁜 인연도 있어 본 일도 없는데 뱀만 봤다 하면 그림으로 보든지 테레비로 보든지 뭐 하여튼 이게 왜 이러냐 이거야. 왜 한국 여성들은 한 사람도 안 빼고 왜 다 이러냐 이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세계 심리학자 중에 뭐 심리학자로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소위 프로이드인데 그래서 지그문드 프로이트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와 쌍벽을 이루는 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였는데 이 융은 그런 데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꽤 가졌던 것 같아요. 융이 볼 때는 어떤 집단, 어떤 부족, 어떤 우리가 국민성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희한한 국민성이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일본 국민성 특수해야 안 해요? 아주 특수합니다. 일본 국민성이 그게 본래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일본은 수많은 국가로 분산되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한국은 몇 나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까? 되게 뭐 내 나라죠. 그렇죠. 우리가 삼국 시대라고 그러는데 삼국 시대에도 그 가야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어. 신라하고 뭐예요. 나중에 신라가 이제 먹어 버렸지만은 그래 가지고 참 그래서 이 삼국이 맨날 싸워 안 싸워. 계속 싸웠듯이 일본도 일본은 막 수많은 나라가 있었어. 굉장히 그런 나라들이 다 뭐라고 성주가 있는 거야, 성주. 그래서 이 성주, 저 성주, 뭐, 그래서 결혼시키고 이래가지고 또 얽히고 슬키고 해가지고, 이제 또, 이쪽 몇 놈이 이제 뭐예요, 합세해가지고 저거 또 치고 막, 중국도 그랬잖아. 그 시대를 뭐라 그래요? 춘추 전국 시대라고. 그래서 그 삼국지 보면 막 큰 나라가 나뉘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통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나라야 맨날. 아마 일본만큼 전쟁 많이 친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 하는 데는 자신 있게? 전쟁 치는 데는 자신 있습니다. 전쟁 치면은 우리는 누구 어떤 적이 와도 우리는 이긴다는 그런 이 사상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쟁 나라니까 누가 최고예요?
사무라이가 최고지. 군인이 최고지. 그 이제 군인 정신으로 딱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농부들 뭐 못 심기 하다가 어떻게 해요? 전쟁이다. 그러면 다 이제 총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정신 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어. 그리고 좀 이상하면 안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려? 왕따, 왕따. 일본 왕따 같이 무슨 왕따가 없다고. 그렇죠? 예. 우리는 그래도 정이 좀 있어. 왕따가 돼도 가끔 가다 그래도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가서 뭐예요? 밥도 주고 좀 이래도 되죠. 일본은 이 왕따 됐죠? 가서 도와줬다가는 자기 이것도 왕따 돼. 철저해.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말 안 들으면 뭐예요? 조그만 거 잘못해도 내 칼에 죽을래? 네 칼에 죽을래? 이렇게 묻는 나라가 일본이야. 그래서 내 칼에 죽으면 너희 자손들이 불명예스럽고 네 칼에 죽으면 적어도 너희 자손들은 뭐예요?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결국 뉘우치고 뭐 했다? 활복 자살을 했다. 그러면 명예를 지키는 가문이구만. 그래서 알아주고 이렇게 죽으면 뭐예요? 그 자손 대대로 이거는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 철저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맨날 전쟁을 치다 보니까 그런 군기로 꽉 잡아. 그래서 일본이 요새 와서 이제 뭐예요? 그런 과거의 그런 걸로부터 지금 해방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자, 그래서 이런 국민성, 독일 국민성, 한국 국민성, 중국 국민성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칼 융이 생각하기를 이 집단적으로 어떤 무의식적인 공통점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형성이 돼서 그 집단 무의식은 이상하게 뭐 되는 것 같다? 유전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특징이 다 유전이 돼가지고 그 국민성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얘기를 했을 때, 이 과학자들 쪽에서는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참, 그 칼 융이 너무 오버했다. 그게 왜, 마음이, 생각이 무슨 유전을 하겠냐.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이 유전한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육체적인 특성만 유전하지 이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하고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이 마음, 뭐 두려움 이런 것은 유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에모리 대학에서 에모리 의교 대학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야. 와, 이거는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도 유전하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엄마가 맨날 두려운 여자야. 어머 하면 집 딸은 엄마 닮아서 안 닮아서 겁이 많아. 물론 이제 아빠 유전자를 타고 나면 겁이 없어. 그래서 이게 유전하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동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박하 냄새 있죠. 미국에서는 페퍼민트라 그래. 박하 향을 싼 박하 향을 지들에게 싹 뿌려준 거예요. 그럼 지들이 냄새 좋다. 좋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박하 냄새만 났다 하면 조금 있다가 뭐예요? 전기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꾸 반복을 하면 이제 박하 냄새가 났다 그러면 지들이 어떻게 되게? 블블블 떨어. 아, 구석에 가서 막 박하 냄새. 옛날에 2차 대전 때 비행기 소리만 나면 뭐야? 폭탄도 안 떨어졌는데.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의 뭐예요? 조건반사지, 조건반사. 박하 냄새. 옛날엔 박하 냄새가 좋았어.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그러면 후손들도 박하 냄새만 나면 두려워할까? 전기 충격을 전혀 뭐예요? 받지 않아 안고 태어나.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이 두려워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 두려워하느냐?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는 이 두려울 때 엄마의 몸에서 이 두려움을 이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그 다른 쥐들에게 두려움을 전달하는 물질이 생산돼요. 그런 것을 페로몬이라고 그럽니다. 페로몬. 이 페로몬이라는 것이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 왜 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암캐가 페로몬을 생산하면 숙회들이 뭐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무슨 냄새인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암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그래서 우리의 그 느낌이 변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 그 느낌에 부합하는 어떤 물질이 생산.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또 이제 뭐요? 우리가 두려워지면, 여기 베타파가 되면서,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로 변하면서, 우리 몸에서 그런 나쁜 파장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부부 싸움을 심하게 하고 있던 집에 들어가면 느껴져, 안 느껴져?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보다. 그래서 뭐, 본인들은 시침이 딱 떼고 있지만은 느껴져, 안 느껴져? 이제 그런 식으로, 유전자와는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그 엄마하고 엄마가, 그런 엄마가 키우니까 결국은 박하 냄새가 나도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배제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박하 냄새를 굉장히 두려워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컷지만, 그 이제 박하 냄새를 두려워하는 수컷지를 빼내가지고, 그 수컷지에 정자를 꺼냈습니다. 그 정자 속에는 수컷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혀 박하 냄새를 맡아보지도 못하고, 전기 충격도 받아본 일이 뭐예요? 없는 암컷에서 난자를 꺼내, 그 암컷 안에 이 정자를 넣어준 거야. 그러니까 그 암컷이 임신을 했죠. 임신했으면, 임신해가지고 새끼를 낳은 거야. 그 새끼들한테 박하 냄새를 뿌려주니까 새끼들이 어떻게 했게? 엄마도 박하 냄새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박하 냄새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두려움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아빠로부터 왔다는 거고, 아빠의 정자를 받아. 그러니까 아빠의 유전자의 두려움이 입력이 됐고, 그래서 그 새끼들도 두려워하고 두려움을 유전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 유전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참 이 성경이라는 책은 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게 놀라운 그게 현실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여러분 이거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과학계가 떠들썩하고 있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 여성들이 뱀을 선천적으로 무서워해. 그렇죠? 선천적으로 무서워해.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여성의 조상 때 그때 우리 이 조선 땅이든지 무슨 뭐 고구려 땅이든지 백제 땅에 살았던 모든 여성들이 뱀을 무서워 한 그 두려움이 유전된 거라고 말할 수 뭐예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그 우리 먼 조상 때 뱀에 대한 두려움은 왜 발생했을까?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기우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안 오면 지금 비가 안 와서 이게 흉년이 들면 큰 문제 아니에요. 그때는 뭐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굶어 죽어. 그러니까 막 신들한테 제사 지내 안 지내? 제사 지내는데 그 신들이 다 잡신들이야. 그렇죠? 그 잡신들은 비가 오게 해주는 대신 뇌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좋은 잡신이 제일 좋아하는 뇌물을 바쳐야 돼. 우리 요새 인간 사회에서도 바치는 뇌물 중에 제일 좋은 뇌물이 뭐예요? 성상납이. 아시겠죠? 그것처럼 그 당시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 신들도 뭐를 좋아한다? 여자 좋아한다. 그런데 여자 중에 못생긴 여자 보냈다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예요? 제일 예쁜 처녀를 골라야 돼. 그것도 처녀라 해야 돼. 그 신들도 참 그 취향이 제일 예쁜 처녀래. 그래서 그 처녀를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동네마다 굴이 있는데 그 굴 속에 뱀이 100년 먹은 뱀이 사고 있다. 500년 먹은 뱀이 사고 있다. 그거 다 묶어서 집어넣어 버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쁜 검순이가 그렇게 됐대. 그러면 그 듣는 온 처녀들 부들부들 떨릴까 안 떨릴까? 그러니까 뱀 그러면 그러니까 여성들의 난자 유전자 속에 그게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들에게 그 두려움이 전파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기우제 지내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우리 유전자 속에 남아 뭐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코 우리 건강에 좋은 유전자는 뭐예요? 아니잖아. 이것이 말끔하게 이제 씻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열어놔야 돼? 어디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그 두려움을 씻어주는 생명을 향하여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런 좋은 생명적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 그래서 박수를 치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이런 소위 사망적인 선입견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점점 사라지기.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저는 이 교사들에게 강연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국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만 수백 명이 모이는 거기 가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강연 제목이 뭐게? 교사가 의사다.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지식만 전달한 데서 끝나지 말라 말고 이 좋은 것을 진선미를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교사가 학생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이럴 때 학생들의 유전자가 변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한 게 뭐 있냐?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 때 병이 난 것처럼 유전자 의학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는 말이 여러분 학생들한테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앞으로 취직이 잘 될 무슨 그런 면에서만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지금 의사가 하지 못하는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으라. 아시겠죠? 그 여기서도 제가 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진리를 자꾸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이것이 즉 의료행위다 이거죠. 의료법에 적용 안 되는 의료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면허증이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찌우든지 한 소리든지 의사가 될 수 뭐예요? 있다 이거야 박수 아시겠죠? 누구든지 이게 얼마나 이거는 의사 면허가 각 나라마다 다 다르죠. 미국 가면 각 주마다 다 다릅니다.
뉴욕주 의사 면허를 가졌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주에 가서 의료 행위를 못해요. 그러나 저 같은 의사는 저는 캘리포니아주 면허를 갖고 있지만 그 면허도 이제는 무효가 돼버렸어. 왜? 면허를 유지하려면 매년 돈을 내야 돼. 그래서 그 돈 아까워서 는 안 내. 그것도 뭐 한 얼마를 내야 되냐면 매년 거의 한 100만 원씩 내요. 근데 안 쓸 텐데 뭘 내,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면허가 무효가 되면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뭐 맨날 의료행위하고 사는데, 그렇죠? 그게 진짜 의료행위다 이 말이야. 아니야, 진짜. 그래서 이거는 뭐 터키 가서도 하고 어느 게 어디를 가서도 통하는 소위 국제 면허야. 아시겠죠? 근데 국제 면허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이 국제 면허를 주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 가서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야,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이요. 화이팅. 그래. 자. 요새는 검순씨 뺨쳐. 우리 검순씨 말고 또 금자씨, 이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천식이 막 기관지 천식 때문에 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고서는 뉴스타트를 하고 완전히 천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오시면은 와, 이 뭐라 그래요? 이 주착들이 팔푼이들이 와서 이제 분위기를 잡아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래서 이 옛날부터 사실은 이 생각과 느낌이 유전한다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우리 조상들이 얘기한 거요. 뭐요 그게? 태교가 있다, 태교. 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잘 가르치면 그 아기의 영향을 뭐요? 미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 태교 잘해, 태교. 그래서 자, 이 씩씩한 것도 넣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정말 이 뉴스타트는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느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야말로 진짜 백이 뉴스타트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게 유전자에 너무 꽉 배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새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었다가 뭐예요? 다시 부활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안 죽었는데 그냥 변하는 사람도 있다.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 그러지 않고
이 영화, 영화가 된다. 영광스러운 변화가 at the blink of the eye. 그래요.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에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면서 그때 이제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창조가 돼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영화화 영광스럽게 변한다.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이 뉴 스타트만 일단 시작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런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변화를 성화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성스럽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가 우리가 죽지 않을 사람 속에 끼인다면 눈 깜빡할 사이에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영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활해서 부활하는 즉시 우리는 뭐예요? 영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 만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그 생명을 받고 살다가 죽을지라도 일단 생명을 받았으니까 죽은 것이 뭐예요? 아니죠. 죽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는 것이 예수님을 알고 죽을 때는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잔다라는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뭐예요? 잠들었다. 그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도 그것도 잠드는 건데 그거는 생명 안에서 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잠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죽었다 하면 여러분 잠 기똥차게 자는 사람들은 죽은 듯이 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잤다 했는데 뭐예요? 아침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 우리가 죽는 것도 꼭 그런 잠하고 꼭 같습니다. 아, 그래 너희들 부디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하고 탁 죽는데 눈 뜨면 뭐예요? 눈 감았는데 떴다 하면 벌써 30년이 지났어. 그렇죠? 죽었는데 여러분 시간을 느껴요? 못 느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상구 박사가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재수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 그런 거 했다고 뭐 재수 없다든가. 그거는 잡신세계에서 재수 없는 얘기지. 근데 탁 죽었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현숙이가 울고불고 이제 했다. 근데 30년 후에 예수님이 왔다. 그래서 이현숙이는 이제 80 할머니가 돼 있겠지. 됐는데 나는 탁 죽었다가 눈 탁 뜨니까 뭐예요? 어떤 탁 눈 뜨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단 만나서 악수하고, 그 다음에, 예수기는 어딨냐? 찾으면 이제, 서로, 와, 서로 정말 몸짱에다가 뭐요? 얼짱에다가 이거는 모든 게 짱이야.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그 모습대로 다 회복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이야 참 감사하다 를 일단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 뭐요? 있다 이 말이야 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꼭 이 투병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